정권은 불공정, 내로남불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고통들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. 동의하시죠?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. 그것이 정권 교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동의하시죠? 여러분의 이 뜻이 바로 정권 교체에서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 갈아치우라는 것이죠. 이 민주당 정권 5년간의 그 망가진 정책과 국민을 얼마나 고통으로 힘들게 했는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설명이 필요 없죠? 이게 바로 시대에 비춰진 철지는 운동권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한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장악해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, 여러분. 정상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억지입니다, 여러분. 이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이니 다 보셨죠? 수레가 말을 끈다는 것이 억지 아닙니까? 우리 임금 노동자가 약 2,500만이 있습니다. 그 중에 겨우 100만을 조금 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와 손잡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정권이 되겠습니까?